안녕하세요 에디러분, 에이사입니다. 지난 4월 2일 다크판타지 RPG 장르의 별이 되어라 2 베다의 기사들이 정식으로 오픈되었습니다. 총 13개국에서 글로벌로 출시되었는데요. 플랫폼은 PC와 안드로이드, iOS로 출시되어 PC, 모바일 모두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출시되자마자 스팀으로 플레이해봤는데요. 오늘은 별이 되어라 2 베다의 기사들을 플레이해본 후기를 알려드리고 이벤트 가이드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거인과 마수들이 인간을 지배하던 먼 옛날, 전쟁의 여신인 베다 아스트라이아가 별의 바다를 건너와 거인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거인을 물리치는 데 성공하지만 베다는 모든 힘을 잃고 자신의 12개의 파편으로 나누어 12명의 인간에게 줍니다. 파편이 담긴 책의 행방이 하나둘씩 묘연해지고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새로운 책의 주인이 나타나며 여신의 파편을 찾는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게임의 장르는 다크 판타지 액션 RPG입니다. 현재 시나리오 모드가 7장까지 구현되어 있는데 메인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즐길 수 있는 컷신의 작화와 그래픽이 정말 좋더라고요. 다크 판타지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장르 특유의 어둡고 음울한 분위기가 잘 느껴져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보스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세계관이 방대하고 컷신은 웬만한 콘솔 게임 저리가라 할 만큼 고퀄리티였기 때문에 스토리에 집중하기도 쉬웠습니다. 또 대사들은 영어,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풀 더빙 되었습니다. 액션은 2D 횡스크롤 전투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전투 중에는 패드를 연결해서 플레이할 수도 있었는데요. 튜토리얼을 진행할 때는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전투 중에는 패드를 사용하니 진동도 느껴지고 이동 조작도 간편해서 훨씬 편리했습니다. 플레이어인 책의 주인이 다른 기사들의 능력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컨셉인데요. 현재까지 총 20명의 기사가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4명의 기사를 덱에 편성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전투 중 기사들을 스위치하며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기사들은 딜러, 서포터, 힐러, 탱커 4가지 포지션으로 나뉘고 기사마다 무기와 스킬이 다르고 기본 스탯도 전부 다르므로 플레이어의 기호에 맞게 덱을 편성하면 됩니다. 게임은 자동 전투를 지원하지만 수동 전투도 필요합니다. 물론 초반 스테이지를 밀 때나 잡몹들을 잡을 때는 오토로 돌려놔도 괜찮은데 이 자동전투 시스템에는 회피 기능은 없기 때문에 강력한 보스에 도전할 때는 보스의 패턴과 기믹을 알고 직접 피해야 되더라고요. 회피할 때는 스태미나가 소모되므로 스태미나도 신경 써줘야 됩니다. 반복되는 지루한 전투가 아니라 보스마다 다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파회하는 전략적인 재미가 있었습니다. 기사들은 각자마다 고유한 스킬들을 가집니다. 스킬은 일반 공격, 일반 스킬, 시그니처 스킬, 해피 스킬 이렇게 총 4가지인데요. 일반 공격은 강공격이나 질주 공격으로 변형 가능하고 버프를 부여하는 일반 스킬들은 다른 기사에게도 유지됩니다. 또 베다의 기운을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그니처 스킬은 정말 강력해서 이걸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게임에는 별의 힘이라고 부르는 8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사이에 물론 상성도 존재해서 적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유리한 상성으로 덱을 꾸려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덱을 모두 같은 속성으로 꾸리면 안 됩니다. 보스를 잡는 도중 같은 속성으로만 반복해서 때리다 보면 그 속성에 내성이 생겨서 적에게 실드가 생기거든요. 이때는 해당 속성이 아닌 다른 속성으로 때려줘야만 실드가 없어지고 데미지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전투 중 다른 속성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면 상단에 보이는 별의 힘이라고 불리는 게이지가 빠르게 누적됩니다. 게이지가 다 차면 가장 많이 누적된 별의 힘이 과부하되어 기사를 폭주시킬 수 있게 되는데 이때 해당 속성을 가진 기사는 피해량 증가, 스킬 재사용 시간 감소, 베다의 기운이 대량 회복되어 대폭 강화됩니다. 메인 컨텐츠로 좌상단에 보이는 임무들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플레이어 레벨을 올리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가 막힐 경우에는 우상단 책 아이콘을 눌러서 기사 탭에서 기사, 장비, 유물, 스킬 등의 레벨을 올리면서 성장하면 됩니다. 육성에 필요한 재화들은 모험 안내서 탭에 아주 친절하게 분류되어 있는데요.
시나리오 모드 이외에 배다의 악몽이나 봉인 감옥의 보상을 살펴보고 플레이어에게 필요한 재화를 찾아서 도전하면 됩니다. 또 특이한 점은 시나리오 진행 중에 다른 플레이어와 함께 도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는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플레이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도 좋은 점으로 다가왔어요. PVP 콘텐츠인 아레나에서도 1대1뿐만 아니라 3대3까지 도전해볼 수 있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길드도 열리는데요. 길드에서는 진척도에 따라서 매일마다 길드 메달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메달은 길드 상점에서 육성 재료나 강화 재료로 교환할 수 있으므로 꼭 바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현재 여러가지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8일 출석 이벤트로 5성 기사, 4성 무기, 장비 소환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업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명 아래의 발걸음 이벤트에서는 기사 소환에 사용되는 인연의 결정 총 80개와 별석 1600개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외에도 진행 중인 이벤트를 따라가면서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육성에 필요한 아이템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하시면 쿠폰 코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채널 링크는 더보기란에 올려둘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Love you, see you. Bye!